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지금 저 앞에 아파트 짓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약 한 500세대 아파트 짓고 있는데 여기 아파트 짓고 있는 현장 바로 앞에 있는 여기 상가 들어가 있는 다가오주택 이 건물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어요. 제가 카메라가 지금 수리 맡겨서 그런데 폰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다 안 잡혀요. 건물 전면 참 좋네요. 그리고 1층에 상가도 지금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 캔들, 뭐 디퓨저, 뭐 방향제 이런 거 만드는 상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지어지고 있는 저 현장은 이제 지목이 중심 상업 지역이고 그 앞쪽에 보면 부산동 주민 여러분 종상향을 축하드립니다. 종상향 이제 승인 내준다고 하는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저기 종상향을 보고 한번 투자 한번 해보시는 분들은 어떠실까 싶어요. 제가 영상 중에 종상향을 다룬 건물이 하나 다룬 영상이 있는데 뭐 골목길 안에 뭐 종상향 된다고 집값이 몇 억이나 뭐 뛰고 그렇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이 건물은 조금 다른 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상향이 이제 승인이 나면 시행사에서 개발할 범위가 넓어져서 시행사가 좋다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중심 상업 지역 인근에 주상복합이 지어지고 이 동네가 중심이 될 것 같은 위치에 있는 뭐 일종이라든지 중심지 부근에 있는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종상향 승인이 나면 그리고 그쪽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건물은 그 묶일 위치에 가장 근접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 가치도 아주 높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임대 수요층이 참 많습니다. 각종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나 젊으신 분들 20, 30대 분들이 이 동네에 직장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현재까지 공실 없이 꾸준히 관리가 잘 되고 세를 꾸준히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가구 배열이라든지 구성도 참 좋습니다. 우선 1층에 상가가 하나 있고 건물 뒤편에 주차장이 있는데 이렇게 일단은 전면으로 주차 2대 가능하고요. 그리고 건물 뒤편으로 주차가 총 4대, 6대, 그리고 총 8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층에 상가가 문 닫고 하면 뭐 거의 한 9대 정도 주차 가능한데 가구수는 총 11가구 있어요. 그래서 뭐 주차는 뭐 세입자 간에 크게 뭐 신경을 좀 덜 써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뭐 차량을 100% 다 가지고 다니는 집들은 잘 없거든요. 거의 다 이 주변이 직장이기 때문에 차량을 두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차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총 4가구 들어가 있습니다. 원룸 3가구와 그리고 살림집에 살 수 있는 이제 3룸 1가구. 3룸은 여기 제가 205호, 여기가 205호가 3룸인데 여기는 이제 보통 젊은 신혼부부 아니면 혼자 사시더라도 짐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3층도 똑같이 원룸 3개와 여기 3룸 1가구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이제 주인 세대까지 현재 임차가 다 되어 있는데 복도 구조라든지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주인 세대가 이렇게 앞에 투룸이랑 서로 마주하고 있고 제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쭉 봤는데 복도 관리 상태라든지 뭐 타일 상태라든지 그런 걸 뭐 전혀 흠잡을 거 없이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도 뭐 세입자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고 제리에는 이렇게 목작업으로 마감을 해주셨네요. 이렇게 하니까 뭐 옥상 공간이 다른 집들 올라가면 좀 허전한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좀 따뜻한 느낌이 이렇게 오네요. 자, 그리고 자 밖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건물이 접하고 있는 거는 북도로를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허실 없이 아주 잘 올라갔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자 주상복합이 빼곡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주상복합에서 이제 서쪽편으로 아니요 북쪽편으로 저쪽에도 지금 아파트 짓는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저쪽으로 가면 바로 황금역
가는 길인데 황금역은 여기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도보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홈플러스도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제 수송 못 가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여기 서쪽으로는 이제 남구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죠. 자, 주변 보면 요 바로 앞쪽에도 왕복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요 주변은 전부 다 상가주택, 그리고 상가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다니시는 직장인분들, 이 집의 그 임대 수요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상향에 약간 종상향을 보고 투자를 하실 분들, 요런 위치에 있는 건물들은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여기 중심지에서 바로 인접해 있는 바로 이 동네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굳이 종상향을 보지 않더라도 위치가 우선적으로 좋아요. 주변 상권이 이렇게 쭉 보거나 건물을 직접 제가 여기 주소를 남겨드리는데 주소 검색만 해보시면 아 주변 입지가 어떻구나, 아 주변이 이렇구나 해서 주변 시세들 각종 시세와 비교해 보시면 괜찮은 건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원룸 6개, 투룸 하나, 주인 세대, 그리고 3룸도 2가구 들어가 있습니다. 총 11가구에 대지 228제곱미터, 건평 450제곱미터, 주차는 총 8대, 매매가 14억 5천만원, 대출 5억 있고요. 현재 주인세대까지 모두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주인세대 포함해서 임대보증금 4억 7,700만원, 현재 인수가 4억 7,300만원입니다. 월수익은 285만원에 이자 제외하면 139만원 순수익 남는 건물입니다. 주인세대까지 모두 거주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인수금액은 6억 1,300만원 되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고 생활하기 좋고 월세 놓고 세 받아먹기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건물이라고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네요.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